그냥 뒤에 앉아만 있어도 일당 10만 원 준다고 해서 따라간 거예요. 아, 정말이에요. 저 도박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바람을 잡은 거네요. 공범, 한패거리. 글쎄, 아니요. 아니래도. 난 핫토피 한번 잡아보지도 못했다고요. 지수아, 엄마 여기 있어. 아, 왜 엄마 아는 척을 안 해.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도리찌 꽃댕 같은 거 하는 사람인지. 아들이에요? 네, 저희 어머니 말이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 절대 그럴 분은 아니에요. 사기의 절도라면 모를까. 뭐? 야! 무슨 말이에요? 사기의 절도라니? 저희 어머니가 아들한테 사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치거든요. 아들이 죽어라 모은 등록금도 감쪽같이 훔쳐가는데 선수고요. 대신 불법 도박은 절대 아니에요. 야! 넌 내 아들 맞아? 어떻게 아들 애미 개망신을 시켜? 덕분에 풀려난 줄 알아요. 뭐야? 그런 어머님, 날 아들로 생각하긴 해요? 그건 또 뭔 소리야? 그 김밥, 어머니가 싼 거 아니잖아요. 김밥 파는 여학생한테 1,000원을 사서 나한테 그걸 되팔게 해요? 그것도 1,500원에요. 어떻게 아들한테 그런 짓을 시켜요? 내가 팔려고 했어, 얘. 근데 그때 갑자기 꿀알바가 생겨서 너한테 맡긴 거지. 그래서 다 팔았어? 가봐야 돼요. 또 알바 있어요. 가봐. 뭘요? 1,500원에 20줄이면 3만 원 아니야? 없어요. 왜 없어? 너 설마 혼자 꿀꺽 하겠단 거야? 그 김밥 내 주머니 돈으로 산 거잖아. 그 주머니 돈 누가 벌어다 줬는데요? 너 지금 내 앞에서 돈 번다고 유세더니? 먼저 가요. 야! 바깥 내고 가! 나 돈 없어! 얼마예요? 두 분이서 한 그릇만 드셨죠? 네. 6,000원이에요. 아, 네. 어디 갔지? 알뜰한 거야, 궁상 맞은 거야. 한국대 경제학과 한지석? 이 돈 보태서 더 맛있게, 더 크게 말아줘요. 나 같은 가난한 학생도 포식 좀 하게. 미쳤어, 미쳤어, 기설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어? 용팔이?